조선시대 대표적인 야담집 중 하나인 어우야담을 집필한 윤몽이는 대사관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광해군 10년 때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은 1618년 가을부터 1621년 즈음까지 유몽인의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귀신 소동에 대한 것으로 그의 다른 저서인 무코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몽인의 부인 신씨가 어느 날 병으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다 써보아도 차도가 없자 식구들은 고민 끝에 무당에게 물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동이란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유몽이는 어려서부터 무당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기에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동은 당시에 이름 높은 무당이었는데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모두 있는 반음양이란 소문이 자자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씨의 병이 날로 악화되자 식구들은 유몽이 몰래 복동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았습니다. 복동은 부인의 방 밖에 있는 장독대 밑에 필시 귀괴한 것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도수를 부려 부인의 병에 차도가 없는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배와 장독 밑을 파보니 사람의 뼈와 지푸로 만든 인형 등 갖가지 귀괴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유몽인도 사정을 전해 듣자 복동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런 흉한 일을 복동이 알아낸 걸 보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유몽이는 부인 신씨를 죽이기 위해 이런 비방을 쓴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 하인을 복동에게 보내었습니다. 유몽이는 단단하게 봉한 조그마한 상자 하나를 들려보냈는데 그 안에는 유몽인 자신과 식구들, 남녀 비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년월일과 성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동이 그 중에서 범인을 골라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복동은 글씨를 모르는 무당이었는데 차려놓은 제단 앞에서 주문을 외며 서성거리더니 문득 종이에 두어자 글씨를 써서 굳게 봉한 다음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유몽인이 전에 받은 종이를 뜯어보자 거기에는 애개, 애옥이란 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애개는 유몽인의 첩 이름이었습니다. 생년월일과 성만 적어보냈는데 복동이 어떻게 애개란 이름을 알았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유몽이는 곧바로 첩 애개를 불러 다그쳤지만 애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애옥이 누구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는데 옆에 있던 아들 유약이 집에 중금이란 하인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영변에 관기로 있다가 도망쳐 온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애옥이라고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몽이는 하인 중금을 잡아다가 캐물으니 중금은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처 애옥이 수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순순히 대답하였습니다. 유몽이는 크게 노하여 애옥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잡혀온 모습을 보니 애옥이란 이름은 몰랐으나 눈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 집에서 쫓아내었던 여자였습니다. 유몽이는 죄를 추궁하였고 하인들이 달려들어 애옥의 볼기를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옥은 싹싹 빌면서 쇳내에게도 죄가 있긴 하오나 이 일은 별실 만인과 같이 의논하였고 또 많은 물건을 주시기에 부득이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런 죽일려니 그년을 몹시 쳐라. 더욱 심한 매질에 애옥은 비명을 질렀고 유몽이네 옆에 있던 애개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유몽이는 첩 애개를 노려보며 보아라 이래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나 첩 애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몽이는 노발대발하며 하인들을 시켜 애개를 광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유몽이는 애옥보다 첩인 애개가 더욱 미웠습니다. 첩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본실을 투기하여 죽이고자 하였다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급하게 달려와 광문이 열려있고 애개가 도망쳤다고 아뢰었습니다. 유몽이는 하인들을 나무라며 어떻게든 애개를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개가 지은 죄가 중하니 찾는 즉시 지체 말고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결국 애개는 하인들에게 잡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유몽이는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집안에는 잇따라 기괴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인 신씨는 병이 더 심해져 죽었고 밤이 되면 여인의 곡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몽이는 다시 하인을 불러 무당 복동에게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복동은 죽은 애기의 넋이 아직 머물러 있어 여러 가지 흉한 일을 벌이는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살아서도 저주를 하고 집안을 소란하게 하더니 죽어서도 이따위 짓을 하다니. 유몽이는 이를 갈며 한동안 생각하다 지옥에 있는 10대 왕에게 하소연하는 글을 지어서 죄를 지내고 쓴 글을 불살랐습니다. 그 후로 유몽인 집안에서는 기괴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사람들은 유몽인의 호소를 듣고 지옥에 사시니 애개의 넋을 잡아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